뭐 그래도 그 저 위키드 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은 네. 이 제품은 브레이크가 마그네틱 방식이고 보텍 900 N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제품입니다. 보텍 900 제품과 바디빅토리 900 제품은 굉장히 흡사하지만 이 제품이 좀 더 작은 느낌입니다.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똑같은데 이 핸들의 높이라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느낌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보텍 900 이 제품이 더 부드럽고요. 이 제품은 조금 더 뻑뻑하긴 하지만 타는데 문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같이 완전히 예민하게 타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가성비 있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나는 보텍 무조건 그냥 보텍이 좋아 나는 오리지널이 좋아 막 이러시는 분들은 보텍 900N을 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되시면 보텍도 브레이크가 마그네틱인 방식은 소음이 더 적어요. 패드 방식보다는 패드는 여기 밑에 패드가 있어서 딱 눌렀을 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마그네틱은 자석 방식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렇게 닿진 않지만 그 마그네틱 힘으로 이렇게 딱 제어해주는 거거든요. 지난 영상 보텍편 보셨었죠? 마그네틱과 패드형 방식의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현장에 있을 땐 보텍 M900과 B890의 시승감이 너무 비슷했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마그네틱 방식은 같은데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자기 키보다 좀 큰 바이크를 타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바운스하다가 이렇게 힙을 찌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바이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굴려보시겠어요? 살짝? 굴려봐요. 뛰듯이 살짝 뛰듯이 같이 바운스해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마 보텍 900N을 타면은 더 높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자전거가 나를 덮는 느낌이랄까? 보통 이게 아까 870C를 탔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타는데 근데 얘는 좀... 어쨌든 상관은 없지만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따져서 보텍 900 제품을 사는 것보다 그냥 가성비 있게 사는 게 낫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추천해드리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이제 발 딱 놓을 수 있게 놓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보텍 M900N 제품의 기능을 일로 갖고 와서 이런 걸 좀 추가하고 훨씬 부드러운 거는 이게 좀 더 부드럽지만 이게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B890, B870C B890M 제품은 멀티포지션 어퍼핸들바 MTB 핸들이며 마그네틱 브레이크 방식이었고요. 보텍 M900과 다르게 발판이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텍 M900N의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같은데 그냥 차이가 조금 있어요. 스핀바이크에 대한 예민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솔직히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스피릿 제품이 제일 좋아요. 너무 궁금하시면 홈웰스코 방문하셔서 시승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아 근데 바이크를 좋은 바이크를 사든 가성비 바이크를 사든 이거는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바이크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입하시게 될 땐 꼭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번에 뽑아온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NS4머라는 바이크인데 그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바이크들은 이게 오픈형으로 열려 있었는데 이 바이크는 이렇게 덮어 있거든요. 이런 바이크는 이 바이크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크는 그 집에 아이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안전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크도 역시 이렇게 커버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 이게 좀 아 이게 되게 헐렁 이게 안정성이 이게 별로 아니죠 좋지가 않아서 자세는 되네. 이게 거리가 멀어서 좀 다행히 공급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안. 아, 이 녀석이 제일 무거워요. 어 진짜 무거운데요. 네, 스테인리스에요 이거. 오 엄마 같은데요? SB10 SB1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바이크는 가정용 바이크인데 타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V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정용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이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우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바이크 스피닝을 탄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달리는 이게 핸들 모양도 되게 예쁘고 좋기는 합니다. 가벼워요. 자, 이번 바이크는요, 헤드 제품인데,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좀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직접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네, 새 제품이라서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탈게요, 제가. 원래는 안전적이게 타려면 다 조절해서 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새 제품이니까 잘 건들면 안 되니까 우선 제가 이 헤드 제품을 탔을 때는 굉장히 가벼워요. 바이크가 정말 진짜 잘 굴러가거든요. 되게 가볍게. 근데 문제는 조절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게 핸들 부분이 이렇게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최대 뒤로 당겼지만 몸이 더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바운스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센터에서 출근을 하면서 이런 걸 탄 적이 있는데 좀 알이 많이 배기고 어깨 아프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어떻게 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게 조절하면은 정말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좋지만 스피닝용으론 조금 이렇게 바이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이크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직접 오셔서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잠시만 대표님 박재준 대표님이시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폴스코 대표 박재준입니다. 아 네 대표님께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크를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이 예, 예, 전화를 예. 주시면은 직접 대표님 네. 해주실 수 아, 예, 그럼요. 저희는 저. 런닝도 다 제조를 해서 클럽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제주도 포함해서 AS 기사가 다 있어요. 아, 각? 예, 예.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과 AS도 이제 원활하게 다 잘 해드리고 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사신 분들이 가장 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관하는 거나 아, 그렇죠. 관리하는 방법들 네, 그런 네. 것도 다 전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위키드 네. 세팅 그 유튜브 보고 네. 연락 주신 분들 예.
혹시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 네. 그, 뭐, 사실 굉장히 지금은 이제 아주 최고의 금액으로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그, 저. 위키드 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은, 그만한 또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혜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포에스코 사장님께서 더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만약에 한 타임 타시는 분들이나 두 타임 타시는 분들의 이제 그 맞춰가지고 제품을 추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우선은 저희는 그 스킨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헬스기구를 지금 이제 22년째 하고 있고요. 스킨 사이클을 제가 13년 전부터 국내 시장에 남들이 모를 때부터 영업을 하고 다녔었어요. 헬스클럽에서도 스킨을 잘 모를 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예쁜 여성분들이 페달이 부러지면서 정강이를 이렇게 2, 3cm씩 찢어지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일반적인 저가형 스피닝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납품해오면서 왔던 여러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크랭크 축, 그 다음에 쇠막대기 크랭크, 페달에 들어가는 샤프트 축, 이게 이제 얼마나 어떤 정도의 순도가 좋은 쇠로 어떤 열 처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한두 타임인지 세네 타임인지 또 일곱 여덟 타임인지 여부에 맞춰서 그런 제품으로 개인이든 클럽이든 스피닝장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크라고 했는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몇 타임 정도 타는? 아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바이크는요. 뭐 여러 가지 그 크랭크 축하고 쇠 순도 그다음에 그 텐션 롤러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국내 아홉 타임 하는 집까지 연간으로 저희가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하루에 아홉 타임을 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전화해서 ASG사에 전화해서 이제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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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코헬스코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더 좋은 컨텐츠를 원하신다면 대표님께 얘기를 해서 한번 다시 와서 또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